안녕하세요. 게임 침묵 전문 겜노입니다. 오늘 고전 게임 탐방은 용호의 권입니다. 아랑전술로 대전에 첫 발을 뗀 SNK는 내부 기술력을 총집합해 하나의 거대한 작품에 도전하게 됩니다. 스파투 아류작이 아닌 정말 싸우는 듯한 처절한 게임 개발을 목표로 개발을 시작해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죠. 그 결과가 바로 용호의 권입니다. 당시 네오지오 100메가 쇼크는 말 그대로 충격이었죠. 스파2 3개를 합친 용량이었습니다. 실제 용량은 102메가입니다. 게임은 용량만큼이나 다양한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대형 게임이었죠. 줌이 나온 요소를 넣어 캐릭터의 크기가 달라졌고 부상이나 탈의, 기모으기 등 차별화된 요소를 내세웠죠. 격투 역시 처절한 스타일로 진행돼 싸우는 재미가 컸습니다. 여기에 료와 로버트를 이용한 이야기 전개도 좋았죠. 무엇보다 초필살기의 등장은 화제였습니다. 이 게임 이후 대전 격투 게임은 모두 초필살기를 장착하게 되죠. 밸런스는 다소 좋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평가받는 느낌입니다. 묘한 긴장감을 주는 형태였던 거죠. 오락실 출시 후 결과는 대히트. 그야말로 터졌습니다. 직접 하지 않아도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가득 찰 정도였습니다. 워낙 호평받아 슈퍼패미컨과 메가드라이브, PC엔진 등으로 이식됐고 2편과 외전, 킹오파 등 개발로 이어지죠. 이식작들의 퀄리티는 조금 아쉬웠지만 당시 기기의 성능을 생각하면 그나마 이것도 다행이지 않나 싶을 정도네요. 나중에 용호의 게임 이식작 시리즈를 비교한 영상도 준비하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이 확인하시죠. 남은 영상도 재미있게 감상해 주시고 혹시 보고 싶은 게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편히 남겨주세요.
なんて立てなやつだ。もっと技に磨きをかけなければ。 Open. Scene 3, Chinatown. Round 1, fight!